유튜브에 라이브 아카데미라는 채널로 영화회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하는데 As far as I know, that movie is releasing this week. 좀 기다려 줄래? Could you wait for me? 좀 기다려 줄래? Could you wait for me a little bit? 빨간 모자 선생님, 아니면 네. 줄여서 빨모쌤, 뭐 라이브 아카데미 쌤을 줄여서 뭐 라카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꼭 가서 또는 꼭 서울에 와야 높은 수준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본인 스스로의 힘과 시간으로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학원이나 뭐 스타 강사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하는 만큼 능다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올린 어떤 학습 가이드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가 내가 배운 거를 가지고 실제로 내 생활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상황에 적용시켜서 그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서 그 문장들을 글로도 써보고 말로도 여러 번 해보는 거를 하나의 규칙적인 운동처럼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운동이랑 보통 많이 비유를 하는데 어차피 이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생활화시켜야 돼요. 패턴 속에서 반응이 가장 많았던 영상은 워드랑 코드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그걸 이제 올린 영상이 있었는데 would가 will의 과거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could가 can의 과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보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내세우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가 틀렸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니다 언어라는 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거 갖고 좀 많이 싸우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많이 안타까우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소통을 하니까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비호감은 뭐라고 영어로 얘기하나요? 바로 이런 걸 가르칠 때 예. 특히 어려운 게 그 비호감이라는 단어를 보통 이제 기대를 해요. 비호감이 영어로 뭘까? 쟨 참 비호감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외국인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I don't like it. 나 쟤 싫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물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대체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라이브 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현장에서 강의를 10년 정도 하다가 지금은 현장 강의 쉬고 있고 지금도 사실 제가 아주 잘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원어민과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한참 부족하지만 그나마 지금 이 정도로 영어를 더 잘할 수 있게 된 거는 귀국하기 한 달 전에 아버지가 종이에다가 기역년 디귿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외우라고. 이게 한국어의 알파벳. 중학교 거의 1학년 말까지도 제가 우리나라 동화책으로 한글을 공부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 잘 못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영어로 된 것, 컨텐츠, 뭐 책이 됐든 영화가 됐든 뭐 음악도 이제 우리나라 노래는 일단 거의 안 들었고 대학교로 졸업한 시점쯤에 이제 현장 강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점부터 해서 영어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수입은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만족하는 뭐 수준은 아니고요. 근데 뭐 네, 충분히 이걸로도 일단 먹고 살 만큼 금전적인 어떤 보상보다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저도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분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더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큰 보람이 느껴져요.